자, 우리를 괴롭히는 그 통증의 시작점, 꼬여버린 그 염증 근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꼬여 있는지,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곁에 한 분 더 오셨어요. 예,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안정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오시지 않고 이제 장비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어떤 걸 알아보는 장비인지요? 네, 이 기계는 그 네. 최외충격파라고 이제 미세한 파동을 쏘아서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치료 기기인데요. 아. 네, 염증이 없는 부위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염증 있는 부위에서는 따끔하게 해서 반응을 하죠. 아. 그래서 이걸로 꼬여버린 근육 속의 염증들을 찾아볼 건데요. 근육의 결을 뭐 그냥 들여다보듯이 잘 알아야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네.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예, 잘 오셨. 자,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치료 목적인데 오늘은 좀 어느 부위가 그런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원래 그 오늘은 원래는 치료 기기인데요. 그 치료가 아닌 오늘 꼬여버린 거 염증 근육을 찾아보는 거라 예. 그 오늘은 강도를 낮춰서 진행할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한 게 염증이 있는 데만 반응을 한다는 게. 그래서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예. 네.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거든요. 아, 이거 기계를? 아시는군요. 네, 저는 오. 잘 아는데 막 그 느낌은 아마 그 슬리피 씨가 직접 병에 보면 아파요? 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 저 상상만. 네. 충분히. 저 잠깐 저도 궁금해서 이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건지 한번 저도 어디 살짝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위를 한번 해볼. 네. 네. 해볼까요? 오. 네. 호기심, 호기심.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염증이 없는 체질. 네. 그런데 네. 해보세요. 인내심 있고 얘기하세요. 제발. 오. 자, 이 문제는 괜찮고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 네, 약간 좀 참지 그런... 마시고요. 이제 이겁니까? 염증이다, 염증. 이 묵직하니 기분 네, 나쁘신 보였죠. 아, 아,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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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네. 화냈어요. 화났어? 드디어 꼬였네. 죄송합니다. 살짝. 방금 화가 살짝. 진짜 났다. 진짜 화났어. 아, 그치. 여기, 솔직히 여기다. 말해서 여기부터 네. 여기 좀 누를 때 이게 다. 여기, 여기. 일단 여기다 할게요. 몇 개 붙여, 몇 개 붙여. 염증이. 아,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소리 자체가 박음질 소리가 좀 약간 공포는 있는데 근데 어떤 지점으로 어떤 다발로 쫙 가니까 그러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네. 저희가 느끼가 있는 걸로 분명히 염증 부위에 따라서는 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근육이 뭉쳐서 아픈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염증이요.